간편하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픽픽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픽픽 툴이 나옵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도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픽픽이 다 설치된 후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강력 후레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캡처 도구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캡처를 원하는 모서리 부분에를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캡처를 하셔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름을 하셔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한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이기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아까는 네모로 캡처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캡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캡처하시려면은 마찬가지로 픽픽을 가셔서 화면 캡처 도구 내 마음대로 캡처하기. 요 사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캡처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마찬가지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